안녕하세요. 난사랑캠입니다. 오늘은 땅콩과 서리태를 곰종콩으로 이렇게 만난 콩자반을 만들어 봤습니다.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, 국민의 반찬이죠?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 봤습니다. 씻어서 담가놔요. 콩을 불리실 때는 소금을 한 스푼 넣고 불려주세요. 요거를 5시간 이상 불려줍니다. 그리고 요 콩물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. 사용할 겁니다. 콩을 지금 6시간 담궈 놨습니다. 콩 눌러서 콩하고 땅콩하고 요거를 먼저 물을 요콩 불린 물이에요. 이거 버리지 말고 요걸 사용해 주세요. 콩 2컵에 요 땅콩 1컵에서 3컵입니다. 그럼 이렇게 잘박잘박하니 붓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넣습니다. 올리브 한 수저, 그리고 다시마 하나 넣습니다. 넣고 한 10분간 끓여주세요. 지금 물을 3컵 넣는데 1컵 정도 남을 때까지 10분간 팔팔 끓여주세요. 그리고 요거 콩 거품 나는 것도 안 걷어냅니다. 그냥 계속 끓여주세요. 그리고 이거 담궈서 불릴 때 소금 많이 아니고 싹 씻어서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불렸습니다. 그래서 콩이 약간 간간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간장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공장을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. 잘 끓고 있습니다.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어서 이렇게 이건 물엿입니다. 올리고당을 안 쓰고 여기는 물엿을 두 수저 먼저 넣습니다. 이따가 또 간할 때 이제 알아서 조절합니다. 이따가 설탕 안 넣고 식용유도 올리브유 넣고 참기름도 안 넣습니다. 지금 10분 졸였습니다.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니 100ml 정도 남았겠고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. 여기에 이제 간을 또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간장 50ml, 맛술, 미림 20ml 정도, 이렇게 한 3수저 정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맛을 추가하는데 설탕은 하나도 안 넣습니다. 설탕을 넣으면 냉장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딴딴 딱딱해집니다. 아까 2스푼 넣었는데 여기다가 2스푼을 더 넣겠습니다. 물엿은 별로 많이 안 짜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처럼 여기에는 참기름을 안 쓰기 때문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더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물기 반질반질 나고 부드럽고 단단하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더 볶아주시면 됩니다. 단단하죠? 콩은 저녁에 담궈놓던가 아니면 아침에 담궜다가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저녁 하시면서 준비하셔도 아주 금방 합니다.
정리 다 됐죠? 이거 하나 드셔보시면 양파가 아주 고소하고요. 아삭아삭하네요. 너무 맛있어요. 여기에 이제 마지막 깨소금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맛나게 만들어서 밑반찬으로 드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